강의 내용도 그렇지만 형식도 소개한 걸 쓰려고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. 자유 게시판보다 나도 대통령이랑 게시판이 미어 터질 정도의 글을 많이 올렸어요. 여러 개의 키워드를 갖다 쓰시고 단 하나만 네가 선택해라 라는 방법도 그냥 설명에 내가 지금 한 번도 모르겠어. 데이터에 의존한 그런 평가를 부담해 보니까요. 그래서 강의 준비하는데 큰 좋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유익했습니다. 뭔가 그 저의 부족했던 부분, 그리고 또 우수 사례로 하셨던 분들도 이제 벤치마킹 또 뭐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다른 동료 교수님들의 어떤 성공적인 티칭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강의하는 내용 케이스 모습 얘 200명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덩 떠가지고 200명을 어떻게 가르치나 치의적인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또 여기 오프라인 같은 데서는 학생들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그때 뭐 반 정도 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일들도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